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흔히 코픽스라고 부르는 금리가 두 달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줄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돈 빌리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격만 되면 저금리로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여서 부실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우선 코픽스가 얼마나 더 떨어진 겁니까?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0.8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금리 추이를 보시면요, 잔액 기준으로는 이미 12달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금리는 5월까지만 해도 1%대였는데 6월 들어서 0.89%로 사상 처음 0%대로 들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0.08%포인트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찍은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코픽스는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오늘부터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5대 은행별 금리를 살펴보시면 가장 적게는 2.04%부터 적용이 됩니다. 2%대 초반에서 3%대 중후반까지로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보다 최저, 최고금리 모두 약 0.1%포인트씩 내린 수준입니다. 네, 오 기자, 저희가 어제 이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아졌다. 그래서 이게 담보가 없는데도 금리가 낮은 게 꽤나 기현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습니다. 네. 새로 그 코픽스를 반영한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2.04%에서 4.2%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 주요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낮은 연 1.7%에서 3.76%입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주담대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대출 얘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고 또 이자 상환일도 유예를 해줬는데요. 다음 달이면 이 시한이 다가오는데 현재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금융당국과 업계가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만기 연장 된 대출과 납입이 유예된 이자만 39조 원이 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16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까지 더해지면서 당국은 금융권의 재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협회장과 만나서 재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권에선 부실한 기업들의 대출을 계속 떠안는 데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계 기업의 상징인 이자 유예 조치만이라도 재연장 대상에서 빼달라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가능성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